앵귤러 스파 기능 중에서 메인 페이지, 메인 부분을 리스트를 출력해주는 부분을 했는데요. 자, 여기 부분을 두 개로 나눌 겁니다. 하나는 처음에 여기 부분 페이지 로드할 때 처음에 리스트 뷰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항목들을 링크를 클릭했을 때 디테일스 페이지로 새로운 페이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에 이제 상세 보기 페이지를 보여주는 기능으로 이렇게 라우팅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로 돌아와서요. 그 웹캠프 컨트롤러 쪽에 와서 인덱스가 표시되는 부분이 요만큼이잖아요. 자, 요만큼이 인덱스가 표시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표현되는 부분이 요만큼입니다. 그럼 요만큼을 따로 또 다른 파일에다가 만들었고요. 여기를 클릭했을 때또 다른 파일인 디테일스 페이지하고 리스트 페이지 이두개 페이지가 여기 번갈아 보이게 리스트 페이지하고 디테일스 페이지가 번갈아 보이게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캠프 앱에 가서요. ng 라우트란 이름의 모듈을 이제 주입을 시켰으면 여기다가 라우트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쪽의 코드에 보면 앵귤러 관련된 그 스크립트 중에서 앵귤러 뭐 위에 이제 위쪽에 앵귤러 메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 라우트 그 다음에 앱 컨트롤러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라우트를 기능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앵귤러 라우트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식 같은 코드를 사용해서요. 라우팅 관련된 코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config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이제 함수에다가요. 라우트를 설정을 해주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달러 라우트 프로바이더. 자, 라우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코드를 구현해 주고요. 여기 이제 매개 변수로 달러 라우트 프로바이더를 여기다가 매개 변수에다가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달러 라우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자 분기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when 기본값을 지정하기 전에 when 넘겨져 온 경로가 슬래시 어떤 이름을 할 거냐면 이제 달러 스피커 리스트 샵 스피커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경로를 요청받게 되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when 함수를 사용해서 스피커 디테일스에 콜론 아이디를 넘겨주면 어떻게 할 건지를 지정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전체 큰 이제 경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값은 스피커 리스트를 요청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값을 위에서 이제 걸리지 않으면 어떤 경로가 걸리지 않으면요. 어디로 이동한다? 리디렉트 투 속성에서 스피커 리스트. 기본은 스피커 리스트.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먼저 4개 이미지를 출력해 준그 기능이 그거를 이제 이 자리에서 출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 리스트가 기본 값이고요. 스피커 리스트일 때는 직접 이제 따로 파일에다가 이제 템플릿 URL을 사용을 해서요. 템플릿 URL을 사용해서 AngularJS는 템플릿 URL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경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이제 월드와이드 루트에 이제 앱에 템플릿 지금 웹캠프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웹캠프란 폴더에 템플릿이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 스피커 리스트란 이름으로 HTML 페이지로 따로 리스트 페이지만 따로 가져다가 넣어놓을 겁니다. 요 경로에다가요. 그리고 그거 했을 때 뭐를 이제 해당 HTML 페이지에다 뭘 넘겨준다? 우리가 리스트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웹캠프 리스트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얘 값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웹캠프 리스트 컨트롤러를 롤러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솔루션 탐색기 열고요. 제가 월드와이드 블루투의 앱에 웹캠 프란 이름의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폴더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새로운 폴더 하나 추가하고요. 템플릿만 따로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요. 스피커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추가 새로운 HTML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 페이지를 스피커 리스트란 이름으로. 자, 스피커 리스트란 이름. 자, 스피커 리스트.html 문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코드가 올 거냐면, 자, 전체에 다 지우고요. 여기 부분은 어떤 코드가 올 거냐면 HTML 코드 중에서 요만큼 우리가 이제 리스트 페이지 출력했던 부분이 여기잖아요. 아, 요만큼. 요만큼이 리스트 페이지에 출력된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이 저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을 잘라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잘라내기 하죠. 예, 네, 잘라내기 해서 이쪽으로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여기 스피커 리스트 페이지에서 올 때는요. 스피커 리스트 페이지는 어차피 웹캠프 리스트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컨트롤러가 지정하니까 따로 컨트롤러를 지정해주는 코드는 바깥쪽 div 태그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과 이렇게만 오게 해놓고요. 저장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route provider의 기본 값이 뭐로 잡혀져 있냐면, 스피커 리스트 페이지가 기본 값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자, 얘를 했을 때요 route, 앵귤러의 라우트에 설정된 부분이 출력되게 하고자 한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출력하고자 한다. 그러면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div 태그에 ng-view라는 이름의 특성, 이제 그, 이제 지시자를 사용해서요.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데이터 출력해주는 영역을 구현해줍니다. 그럼 ng-view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요 라우트 프로바이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 값이 스피커 리스트니까 스피커 리스트, 즉 템플릿에 있는 스피커 리스트.html 페이지가 실행되고 걔한테 그 HTML 페이지한테 요 데이터를 요 컨트롤러에 있는 데이터가 실행되도록 넘겨준다. 이렇게 지정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pp.config 앱을 지정 안 해줬구나.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모듈을 생성했는데 요거를 자, 바 웹캠프란 이름으로, 웹캠프 앱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모듈을 웹캠프 앱, 대문자 그냥 그대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웹캠프 앱이라고 주고, 요거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웹캠프 앱에다가 컴피그, 예, 이렇게. 아니면 위에서 점, 여기서 이제 바로 점 찍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그러고 나서 웹브라우저를 열고요. 새로 고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네, 내용은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컨트롤 따로 있는 거고, 스피커 리스트 부분 요만큼이 ng view 자리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앞서서 작업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라우트를 설정하고요. 다만 스피커 리스트.html 페이지로 따로 뽑았습니다. 스피커 리스트.html 페이지로 따로 뽑았고요. 이렇게 어디에 앱의 웹캠프의 템플릿 폴더에 스피커 리스트.html 페이지로 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디다 기록해 준다? 그 정보에다가 어떤 컨트롤러 요거 웹캠프 리스트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이름에다가 데이터 스피커스 던져 주는 거. 그래서 내용이 동일한데 따로 똑같은 기능을 원래 index.css html 페이지 여기 부분에서 실행했던 거를 웹캠프 앱 안에 있는 안에다가 ng-view에다가 실행했던 부분을 따로 HTML 페이지로 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컨트롤 ng 컨트롤러 지정해 주는 거는 여기서 넘겨 주니까 여기서 따로 지정하지 않았고요. div 태그를 하나 제거했고요.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 주니까 이렇게 실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보내 줄 거냐면 라우트 기능에서 여기서 요 이제 각각의 a 태그를 통해서 항목을 클릭했을 때 새로운 컨트롤러인 디테일스 컨트롤러로 넘겨주는 코드를 미리 여기다 넣어놓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절에다가 두 번째 스피커 디테일스란 이름의 경로의 아이디를 가지고 현재 것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를 하나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URL을 copy and paste 해서 이번에 스피커 리스트 대신에 상세 보기 페이지인 스피커 디테일스 아직 만들지 않은 디테일스 그 다음에 웹캠프 리스트 컨트롤러 대신에 디테일스 컨트롤러로 역시 아직 만들지 않은 디테일스 컨트롤러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정리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웹캠프 app.js 파일을 이렇게만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로드할 때는 스피커 리스트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웹캠프 리스트 컨트롤러에서 스피커 리스트.html 페이지가 실행이 되는데요. 어느 자리에서 ngview 웹캠프 앱이란 이름의 ngapp 안에 있는 ngview 자리에서 라우트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얘네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느 경로 샵 스피커 디테일에 몇번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얘가 알아서 받아주는 관련된 코드가 구현해줘야 되겠죠. 라우트 파라미터를 따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받아서 0번째 인덱스는 0번째 인덱스에 대한 것만 하나만 자세히 보여라. 뭐 그런 코드가 여기 자리에 들어올 겁니다. 뭐 이러한 원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웹캠프 앱은 일단은 자 보자 보자. 혹시나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웹캠프 앱은 끝. 그럼 이제 웹캠프 컨트롤러 쪽에 가세요. 컨트롤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copy and paste. copy and paste. 그래서 웹캠프 요번엔 디테일스 컨트롤러 웹캠프 디테일스 컨트롤러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캠프 자, 요만큼을 copy and paste 해서 저장하고요. 웹캠프 디테일스 컨트롤러로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테일스 컨트롤러에 스피커 디테일스라고 이렇게 주고요. 일단은 이건 잠깐 이렇게 이제 기본값을 넣어놓고요. 얘가 실행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일단 모양 이렇게만 놔두고요. 잠깐만 놔두고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저쪽으로 가죠. 스피커 리스트 페이지에 가서 여기서 이제 링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앵귤러의 그 라우트 기능을 사용, 앵귤러 라우트 기능을 사용이 되면요.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즉 스파 기능에 의해서 샵 키워를 붙이고요. 슬래시 붙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페이지 가는 게 아니라 내부 경로를 사용해서, 언제? 얘를 이제 그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우리가 이제 아직 만들지 않은 스피커 디테일스 라는 이름의 경로에다가 뭐를 가지고 넘겨주냐면 그 뭐냐 전체 기능 중에서 뭐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아이디 필드를 넘겨주겠죠 넘버 필드 넘겨주겠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스피커스 전체 배열에서 인덱스 어브 현재 스피커 정보 현재 스피커 개체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인덱스 오브 0번째 인덱스 뭐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이렇게 인덱스 값을 넘겨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떤 거를 구현하다 보면 아이디 필드 또는 넘버 필드 같이 이제 프라이머리 키 필드를 실제 데이터베이스 넘겨주겠지만 일단은 디테일스 페이지에는 이렇게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넘겨줬을 때그 값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디테일스 페이지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일단 하게 되면 스피커 리스트.html 페이지는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고요. 이제 얘네들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0번째 다시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
여기 링크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인덱스 값이 넘겨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클릭하게 되면요. 스피커 디테일스의 0번째 페이지가 실행이 0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져 갑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이제 스피커 디테일스 관련된 어떤 코드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지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시요. 이렇게 하고 아 이거는 넘어갔으니까요. 다시 새로 고침 웹캠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 기본값이 여기로 돼 있으니까 스피커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 클릭했을 때 스피커 디테일스의 0번째 페이지 가서 요거 관련된 어떠한 페이지가 여기 부분에 구현이 될 거라는 거죠. 아직은 구현이지 이제 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스피커 디테일스 페이지까지는 일단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솔루션 탐색기에서 스피커 리스트.html 페이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일단은 파일명을 바꿔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디테일스 페이지를 하나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디테일스 페이지를 구현을 해주는데요. 뭐 모양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랑 동일하게 일단은 했냐면 아직까지는 그냥 리스트 페이지하고 동일하게 했고요. 자, 여기서는 뭐 제목 부분만 스피커 리스트에 뭐 상세 보기 뭐 해서 여기다가 H3 태그 사용하고 상세 보기 디테일스라고 제목만 하나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새로 고침해주면 스피커 디테일스 페이지 아 지금 모양은 똑같은데요. 스피커 디테일스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아 어차피 여기다가 타이틀 넣어놨구나. 네. 다시요. 제가 새로 고침을 했는데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미리 했는데 요건 필요 없죠. 네. 어차피 타이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자 하게 되면 이렇게 디테일스 페이지가 실행된 거고요. 이렇게 스피커 디테일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는 모양을 새로 꾸밀 거니까요. 여기 부분은 상세 보기 페이지가 아니니까 엔젤리피트를 사용하지 말고요. 컨테이너의 로우에 밑에다가 컨테이너의 로우에 뭐 새로운 로우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냥 A 태그 사용해서 어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가 이제 웹사이트에 뭐 웹캠프에 뭐 인덱스에 슬래시 샵 여기가 리스트 페이지는 스피커 리스트라는 이름의 경로로 이동하게 해라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부분 링크는 스피커 리스트로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살표 하나 써주고요. 레프트 아쿠어 AQ 그리고 클래스 파일로 버튼 btn에 dash info 파란색 btn에 large 그다음에 한 줄에 보여라 btn에 블럭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새로 고침. 디테일스 페이지 만들어졌고요. 다시 스피커 리스트로 이동하게 하고 싶다. 클릭. 그러면 다시 스피커 이제 리스트. 그다음에 다시 클릭. 다시 스피커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승급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죠. 페이지 깜빡거리만 아니라 클릭했을 때 디테일스 페이지, 얘 클릭했을 때 리스트 페이지, 디테일스 페이지, 다시 스피커 리스트 페이지. 이렇게 상세 보기 스피커 리스트 이렇게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되죠? 그래서 0번, 1번 가지고, 2번 가지고, 2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디테일스 페이지는 아직 모양 안, 이제 컨트롤러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에서 디테일스에서 인덱스를 이동하는 링크까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요. 다음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이거 디테일스 컨 이제 리스트 컨트롤러는 이제 완성이 된 나중에 이제 AJAX로 아
웹 API로 가져오는 거 빼놓고 일단 샘플 데이터로는 완성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 일단 디테일스 페이지를 먼저 꾸며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스피커 디테일스 컨트롤러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